자, 오늘은 맛있는 계란 도시락을 만들어 봐야지. 역시 계란을 꺼내야겠지?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 거야. 계란을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다시 집어넣고, 자, 계란을 깨고, 휘핑기가 여기 있을 텐데. 찾았다. 휘저, 휘저. 다 됐다. 찾았다. 계란말이 후라이팬. 계란 말기에 딱 좋지. 맞다. 식용유 꺼내 했어야 됐는데. 식용유를 부어줍니다. 적당량을 부어주면 돼요. 다 둘렀으면 불을 켜야지. 기름이 다 데워졌으면 계란을 굽. 자, 계란물을 부어주면, 짜잔! 잘 익어라. 아, 맞다, 맞다. 뒤집개가 필요해. 계란말이는 뒤집개를 꺼내서 돌돌 말아줘야지. 자, 뒤집어주고 말자, 열심히. 돌돌돌돌돌돌돌돌 말면. 자, 불 끄고. 도마랑 칼이 필요한데. 자, 잘라주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계란 도시락 반찬으로 맛있는 고등어 구이도 만들 건데요. 후라이팬이 여기 있다. 예쁜 분홍 후라이팬으로 고등어 구워야지. 고등어는 올리브유에 굽고 싶은데 여기 있다.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얼른 만들어야지. 올리브유를
흠뻑 부은 다음 불을 켜주고 자, 고등어 무게를 한번 재볼까나? 좋았어. 이걸 하나를 다 넣으면 되겠는데? 아, 맞다. 뒤집개가 여기 있다. 이 뒤집개로 열심히 구워줘야지. 자, 다 구웠으니까 도마에 내려놓고 적당량으로 잘라줍니다. 자, 다 잘랐으면 밥을 한번 퍼볼까요? 도시락엔 역시 밥이 있어야겠죠. 밥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도시락통이 여기 있는데 예쁘죠? 나무로 만든 도시락통. 자, 여기에다가 예쁘게 세팅을 해볼게요. 밥을 퍼서 놓아주고, 나뭇잎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소스도 필요한데, 이 소스를 뿌려야겠다. 따. 그럼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놓아주고요. 맛있는 야채 말이도 준비했어요. 자, 모두 모두 다 세팅해 주면, 짜잔! 계란말이 요리 도시락 완성!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군. 이번엔 밥도 좀 같이 먹어야겠어.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